세대 통합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로 전반부에서는 이제 세대와 세대 갈등, 차이, 또 이런 부분들, 원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대안이 무엇일까, 세대 공존으로 가기 위한 또 공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대안들을 저희가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 이제는 플로어에 또 기회를 드려서요. 또 저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노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젊은 세대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세대인데 이제 제가 이제 10년 뒤가 되면 이제 달라지겠죠. 과연 10년 뒤가 되면 달라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경제적인 갈등은 나는 크게 아닐 것 같, 안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까? 그러한 갈등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의 관리를 해서 그런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떤 종류의 또 갈등이 있을까? 계속 이러한 경제적인 갈등이 계속 남아있을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화적인 갈등이 존재할까? 이런 이제 고민도 좀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하게 에이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갈등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저는 그 느낌으로 변화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존의 기대 또 인식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간의 인식 차이가 결국은 세대 차이 이거 갈등인 건데 오히려 일반적인 차이에 대한 갈등이 조금 더 오히려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반면에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다른 주체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앞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변화로 많이 느껴져요. 그거는 주변에 많은 제가 또 세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민감하게 제 귀에 걸리는 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 장모와 뭐 사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아주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시부모가 아들 며느리랑 살고 싶어하는 건 시부모였고 자식 세대는 싫어했단 말이에요. 지금 반대거든요. 부모 세대는 안 살고 싶어하고 자식 세대는 살고 싶어해요. 완전히 바뀐 거죠 입장이. 그러니까 이런 한 예를 비롯해서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기대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생각, 인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거가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를 통한 차이?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게 정보 사회에 따라서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정보를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정보를 얼마나 내가 그 유용하게 나에 맞게 쓸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이제는 뭐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다루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그 모바일 세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앞으로 막 10년 후에 이제 지금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면 또 어떻게 세계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건 예측이 잘 어렵고요. 지금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적어도 모바일 인터넷을 지금 젊은 세대만큼 그렇게 쓴다는 건 굉장히 요원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 그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 달라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그 가족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차이,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아까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는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은데 자녀 세대는 같이 살고 싶어 하다는데 그 차원 말고 부모 세대의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아들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거는 같이 사는 거 말고 기대하는 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생일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명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뭐 물론 옛날 뭐 저희 뭐 시할머님 세대보다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자녀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달라져서 그 갭이 굉장히 지금 아주 첨예하게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갭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갭은 적어지지만 더 심화되는 건지 뭐 이거는 저는 그렇게 그거는 제가 확신 있게 대답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 내에 있는 세대 간 갈등은 지금이 굉장히 첨예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는 많이 변했고 젊은 세대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과 부모 세대가 아들 며느리 딸 사위한테 생각하는 그 역할은 지금 굉장히 갭이 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뭐 명절만 지나면 정신건강의학과인가요? 거기에 며느리들이 엄청 많이 찾아간다는 그런 그야말로 뭐 신문에 이렇게 사례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갭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맨날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제 노화를 저도 겪고 있는데 뭐 누구나 다 20대 이후에는 다 노화를 겪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노화를 잘 겪으면서 젊은 세대들과 저도 이제 나이 든 세대가 되는 거고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말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아니 제가 젊은 세대를 볼 때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제는 나이가 들었나? 나도 이제는 그 맨날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든 세대는 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이 든 세대가 나도 돼버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답은 아니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하고 좀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유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틀을 가진 그 틀이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저는 그게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징표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한다는 건 그거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나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장애가 없이 그냥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사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스마트 에이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제일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가 예전에는 이제 왜 저러지 젊은 세대는 하고 했던 거는 결국은 이렇게 구분짓고 경계지어서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세대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스마트한 에이징으로 가는 거는 사고의 유연성.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성찰도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어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와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개방성, 플렉서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한 에이징. 예. 혹시 뭐 더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미래 뭐 이럴 것 같다라는 또 아, 미래 뭐 네, 제가 이런 미래 예측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한 가지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부의 어떤 세대 간의 불형평 이런 게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부를 축적하기가 너무 젊은 층들이 어렵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부를 누리고 있는 기성세대가 이제 대물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회가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가는 그런 경향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경제적인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에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 안 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갈등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자리들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찾는 게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기피하는 과들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흉부외과라든지 예, 힘든 부분은 안 가거든요. 사람이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는 내과 레지던트를 못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안 가고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필요한 인력, 기술이 요구되거나 전문화가 요구되는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인가를 한번 그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맥락은 아니었고요. 다분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의 얘기를 빼고 그냥 통칭해서 일자리라고 하다 보니 마치 일자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면화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뭐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규모고 이런 직업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마치 그거는 조금 방향을 바꾸면 사실 우리 지금도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이전서부터 대학 입시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를 털어놓고 보면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소위 명문학교로 가기 위해 더 그렇게 정말 피 흘리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지방대학은 모자라는 학교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가려고 하고 뭐 정년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 막 몰리는 거지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일자리를 털어서 과연 그러냐? 라고 하면 꼭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돌아가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런 차이가 어떤 부의 그 불공평성 고착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 때문에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육은 사회 이동의 최대 통로였었어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예컨대 로우 클래스에서 하이 클래스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셜 모빌리티의 일차적인 수단이 교육이었거든요. 기능주의적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보차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뭐 세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어떤 부의 불공평 내지는 편파성이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 단적인 게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 그런 그 교사들의 사회에 대한 책을 읽을 건 아니고 그 책에 대한 대담 프로를 듣고, 저 상당히, 저는 교육학자지만 놀랬는데요. 전통적으로 교사는 가난한 집 수제들이 가는 직업이었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되게 사대는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사대에 가고 교사가 됐었어요. 그게 전통적인 교사들의 일종의 입직 통로였다시피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법대나 의대 다음으로 사대가 높아요. 그리고 영문과보다 영어교육과가 훨씬 더 세고요. 국문과보다 국어교육과가 훨씬 세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흔히 말하는 상류층 자녀들이 사대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교사라는 사람들이 본인은 공부 잘하고 성실했지만 자기 집안은 그다지 부유층이 아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또래에 그 공부 못하고 좀 비슷하지만 성실하지 못한 친구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를 적어도 같은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정말 집안 좋고 배경 좋고 경제력 좋은 아이들이 사대에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됐을 때 학교 내에 있는 다수의 아이들 중에 엎드려 잠자고 선생님 숙제 잘 안 해오고 말 안 듣는 아이들하고 전혀 동료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미워했던 상대인 거예요. 공부 시간에 수업 분위기 흐리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귀찮게 했던, 정말 자기가 미워했던 상대들, 그 아이들이 자기 반의 학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예전에 교사들은 적어도 본인은 공부 잘했지만 자기 배경이 상대적으로 그 어려운 집이었기 때문에 자기 클래스 안에 좀 공부 못한 아이들에게도 심정적인 그런 이해와 동료의식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의 교사들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이들처럼 비치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조차도 교사들과 아이들 간에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세습과 불공평성이 점점점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그건 뭐 세대 간의 갈등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들긴 합니다. 네, 그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아까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고, 그러니까 세대 간에 각각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바라보는 게, 기대하는 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거는 확실히 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얘기를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그 이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였던 거고, 사실 성 역할, 가족 내에서의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은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그게 더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이 외벌이, 혼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는. 근데 이제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점점 심화되면서 혼벌이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맞벌이의 어떤, 맞벌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는 뭐 여력이 있는 빨리 퇴근하는 사람이 와서 설거지하고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렇게 된 세대가 아닌가.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은 확실히 더 많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께서 왜 향후에도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갈등이 남을 것이냐, 20년, 30년 뒤에도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아주 개인적인 사견은요,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공황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들어갔고, 그게 아마도
꽤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는 계속 한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자리는 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걸 채우건, 아니면 뭐 반일제 근무를 해가지고 서로 쉐어를 해서 그 일을 해결을 하건, 뭐 주말에만 일하는 분이 따로 있던, 어떤 형태로든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아마도 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되는 우리 일자리 너무 문제 있어, 이런 뭐 일자리 때문에 세대 간에 좀 어려울 것 같,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그런 한 축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국가의 기치를 어디에다 놓고 어떤 방향으로 정말 100년 대계를 보고 이 국가가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나아갈 것인가, 그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딱 잡아서 어느 하나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더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에서 그냥 일자리의 그 총량,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기피하는 일자리의 문제도 있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되고, 우리가 그 발전을 하던 시절에는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골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좀 기피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3D 뭐 이런 데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과연 미래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분배적 측면에서의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배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대 간이니까 어떤 연령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하고 그 보상 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령 사회가 더 이제 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이제 분배적 차원에서의 그런 갈등.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권력 에 있어서의 이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투표권을 많이 갖는 것조차도 이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력 행사라든가, 그러면 정년 단축 하지 말아라, 뭐 데모하고 뭐 아까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그 연령 갈등의 예로서 이제 권력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어떤 가족 질서라든가 이런 기성 세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의 대한 갈등이 이제 관념적 차원에서의 갈등,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아마도 미래에도 이러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관념적 갈등이라든가 권력 갈등, 배분적, 분배적 차원에서의 갈등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가난한 나라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피라밋에도 예,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욕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었다는데, 그거는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 미래를 결국 현재를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 해결 방안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왔었던 일자리에서의 특히 우리가 이제 갈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홍남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거기에 한 가지 팩터를 하나 더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탈북자 학생들을 데리고 애들 가르치는데 한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소록도를 다녔어요. 소록도를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는 그 친구들이 무슨 봉사를 봉사가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소록도에 이제 남아있는 할머니들 중에 거의 유일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이 아니고 남아라 했죠. 전쟁 때. 아주 근데 힘들게 남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이북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왔던 그 경험이 굉장히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다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탈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이제 남아할 때 어려웠던 것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어렵게 지냈던 그 얘기들을 애들한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 20명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명씩 자기가 탈북했을 때의 어려웠던 거 굉장히 얘네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또 내려와서 도착한 데서의 어려움을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홍남 박사님 그 학생들 그 메모로 그 운동을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거기에 한 가지 팩터가 더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얘기해주는 어르신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이에 어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팩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학교가 있었던 그 유래 같은 걸 얘기해주는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들려주고 학생이 또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리고 그리고 홍 박사님이 개발하셨던 세대 통합성 진단 검사 네. 이거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셨어요? 이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그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 학생들 대상으로 전후 이렇게 통합성 검사를 그거는 그 검사를 한 건 아니고요. 따로 그 메모로 활동에 대한 그 이쪽에 시공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쪽 에서 검사했던 학생들은 이쪽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 학생들은 따로 메모로 활동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효과 검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예, 그러니까 훨씬 인식이 개선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심지어는 뭐 하나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시범학교에서 그런 실제 사례를 제가 담임 그 지도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어려웠을 때 과거에 뭐 전쟁 때라든가 이런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그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걸 보고 아이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걸 바라보는 교사도 셋이 다 같이 그 울었답니다. 그 광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적어도 저는 이런 세대의 통합과 관련된 그 경험이 모든 세대 갈등을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세대 갈등의 첨예한 국면에 맞닥뜨렸을 때 한 번쯤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더 한 발 물러서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쭉 들으면서 우리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라는 단어와 세대 간 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면은 결국은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를 차이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인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 순화 운동을 좀 하는 네, 게 네.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미 지금 현상으로 보면 차이를 넘어선 갈등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갈등도 얼마나 심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매우 심한 갈등이냐 어느 정도의 갈등이냐 약한 갈등이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세대가 실제로 이렇게 정말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정책, 다양한 방식들이 자꾸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그 갈등의 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노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소득 보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제도로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일자리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또 혹시 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없다면, 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세대에 대한 그 세대 통합과 이제 공존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대 차이와 갈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대 통합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마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 라고 하는 그 노년 세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가 서로 다른 세대를 좀 이해해 주는 그런 다양성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과 그 세대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대 공존과 통합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세대 앞으로 사회에서 일어날 그런 그 세대 갈등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저희가 나누어 보았고 정리해 보았다는 데서 예 오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